네, 공정거래위원회가 SK실트론 지분 매입 논란 관련해 결국 제재를 내렸습니다. SK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유선우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일단 최태원 회장이 직접 소명까지 했는데 법을 위반한 건 맞다는 겁니까? 네, 공정위는 오늘 실트론 지분 인수를 둘러싼 최태원 회장 사익 편취 논란과 관련해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 기업이 아닌 총수 개인이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계열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한 것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인데요. 이에 따라서 최태원 회장과 SK 주식회사에 각각 과징금 8억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SK 주식회사는 구 LG 실트론의 자녀 주식 29.4%를 자신이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최태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수 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하고 자신의 사업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 회장이 취득한 실트론의 주식 가치는 지난 2017년보다 지난 2017년에서 지난해 말까지 약 2천억 원이 올랐습니다. 일단 검찰 고발은 하지 않은 거죠? 네, 공정위는 이 위반 행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이 회사의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공정위 설명에 대해서 SK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앞서 최 회장이 지난 15일에 이례적으로 직접 공정위에 나가서 12시간 동안 소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랬죠. 네, SK 주식회사는 그동안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서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의결서를 받아서 내용을 좀 더 검토한 뒤에 향후 조치를 강구할 방침입니다. 일단 공정위 결론은 나왔고 재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앞으로 총수 등의 계열사 지분 투자 때 사업 기회 이용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주주가 판단해야 될 사항을 공정위가 판단하는 현 제도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투자나 기업인들의 투자가 굉장히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재가 약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송방망이 제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정 출시 명령이 가장 중요한데 앞으로 이러한 유사 범죄를 일으키지 말아라는 그런 시정 명령뿐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검찰 고발도 면했고 무게감 없는 경고로 볼 수도 있겠군요. 류 기자 잘 들었습니다.